안녕하세요. 심으뜸입니다. 저는 어제 동생들이랑 와인 3병을 나눠 마셨는데요. 오늘은 과식 후, 음주 후 제 관리 루틴을 보여드릴 거예요. 음주 다음 날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물을 마시는 거예요.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을 두 잔 마셨고 친구랑 공복 유산소를 하러 한강으로 나왔습니다. 저는 만보 걷기를 목표로 했어요. 그녀 뜁니다. 그럼 나도 뛰어야 되잖아. 제가 생각하는 숙취 해소에 가장 좋은 게 뭐냐면 조금 부끄러운 얘기지만 화장실을 가는 거예요. TMI로 평소 제 경우에는 자유로운 식사를 하잖아요. 더 많은 안주와 더 많은 음주를 하게 되면서 다음날 화장실을 좀 힘들게 가는 경우도 있는데 오늘은 제가 화장실을 갔다 오면서 숙취가 없었습니다. 덕분에 아주 좋은 컨디션으로 만보를 채울 수 있었어요. 과식이라든지 음주를 한 다음날의 패턴은 비슷한 양상을 보여요. 저는 무리하게 다음날 절식을 한다든지 무리한 운동을 계획하지 않고 공복 유산소를 하거나 수분 섭취에 신경을 쓰는 편입니다. 친구랑 헤어진 다음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남산이와 신랑을 데리고 다시 나갔어요. 아파트 뒤에 예쁜 산책로로 나왔습니다. 일명 뒷동산이에요. 남산이랑 오빠랑 같이 1시간 정도를 걸었고 집으로 돌아와서는 직접 샌드위치를 해먹으려고 전날 재료들을 체크해놨어요. 샌드위치에는 식빵, 로메인, 계란, 닭가슴살 햄, 새우, 토마토, 치즈, 머스타드 소스가 들어갔고 또 제가 급 반성을 하게 된 게 어느 순간 제가 샌드위치가 먹고 싶으면 배달 어플에 들어가서 샌드위치를 검색해서 배달을 시켜 먹었던 거죠. 근데 약간의 태도만 바꿔도 이렇게 충분히 집에서 손쉽게 샌드위치를 만들어 먹을 수 있어요. 로메인의 결에 따라서 칼질을 해야 되는데 칼질을 가로 세로를 바꿔 해가지고 마지막 비주얼에서는 살짝 실패를 한 느낌이 있지만 누구나 이렇게 제가 하는 패턴으로 따라하듯이 해도 보기에도 예쁘고 입에도 맛있는 샌드위치를 먹을 수 있답니다. 샌드위치를 먹은 다음에는 A컷을 한 포 챙겨 먹고 목과 순환에 좋은 으뜸차도 한 잔 마셨습니다. 또 나왔습니다. 꽃구경을 어디로 갈까 하다가 가까운 낙성대 공원에 왔어요.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산책을 이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달첨치루가 보였어요. 항상 이른 시간에 품절이 돼서 이 가게를 지나쳤는데 떡썰기가 아직 남아있는 걸 보고 구매했어요. 근데 굉장히 작고 귀여운 크기에 비해서는 가격대가 있는 느낌이었어요. 달첨시루 설기를 들고 샤로스길 건너편에 위치한 처음 보는 카페에 들어갔어요. 아메리카노를 한 잔씩 하고 신랑이 일요일마다 축구를 하는데 응원차 1년에 한 번 정도 따라가는데 그게 오늘이에요. 저 혼자 저녁을 먹으려고 근처를 돌아다니는데 마땅한 곳이 없어서 배달을 시켰고 차 안에서 스테이크 샐러드와 단호박 설기를 절반 먹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서 자기 전에 꼬박꼬박 초코맛 대용량으로 한 끼를 더 챙겨 먹고 에이컨 나이트로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오늘 영상을 정리하자면 음주 후 심으뜸의 관리 루틴은 컨디션에 따라 운동량을 조절하지만 보통은 오래 걷기를 선택하는 편이다. 이는 달리 말해서 저강도 유산소를 선택하는 편이고 하루 종일 수분 보충에 신경을 쓴다. 보통은 2리터 이상은 가볍게 마시는 것 같아요. 더구나 음주 다음 날에는 수분 손실이 조금 있기 때문에 더 신경 써서 수분 보충을 하는 편이고 기본적으로 음주 후로부터 12시간 정도의 최소 공복 시간을 가진 다음 첫 번째 식사를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한강 공복 걷기를 만보했고 물을 오전 오후에 거쳐서 한 2리터 정도 마셨고 하루 종일 많이 걷고 많이 움직여서 결국에 2만 보가 넘는 걸음수를 채웠습니다.
오늘 보여드린 루틴은 어떻게 보면 익숙해진 저만의 루틴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기본에 충실한 루틴이기도 한 것 같아요. 우리 버금이들도 음주 후 또는 과식 후 어떡하지? 나 지금 다이어트 망했나? 라는 생각보다는 제 루틴을 참고해서 조금 더 건강한 다음날을 보내고 다이어트라든지 관리를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까지 부탁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